묘음보살품인데요. 지난 시간에 보면 오늘 400페이지 그 지난 시간 37번 화두가 그대는 다만 묘음보살의 그 몸이 여기에 있으나 이 보살은 가지가지의 몸을 나타내서 곳곳에서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이 경전을 설하는 것을 구하라 그랬어요. 이 경전 설하는 것을 구하라. 곳곳에 있으면서 비록 몸은 여기 있지만은 그 몸을 곳곳에 나타내 가지고 이런 말입니다. 혹해한 범왕신하며 혹은 범천의 왕의 몸, 범천왕의 몸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 경전을 설해 법화경을 설한다 이 말입니다. 혹현 제석신, 제석천왕, 제석천의 몸을 나타내 가지고 이 경을 설하기도 하고 혹현 자제천신, 자제천왕, 뭐 저기 천상 이야기입니다. 그런 몸이 필요하다면 그런 몸을 나타내서 이 경을 설하기도 하고 혹현 대자제천신하며 혹현 천대장군신을 나타내서 법화경을 설하기도 하고 혹현 비사문 천왕신, 비사문이라고 하는 천이 있어요. 그 하늘의 천왕의 몸을 나타내서 이 경을 설하기도 한다. 그 다음에 혹현 전륜성왕신, 이건 이제 예를 들어서 인도 하면 인도에 뭐 옛날에 뭐 16개의 나라, 어떨 때는 뭐 30몇개의 나라로 나눠지기도 하고 중국만 하더라도 여러 개의 나라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작은 손바닥만 한 나라지만 3국으로 4국으로 이렇게 나눠졌을 때 그 전체를 통솔하는 왕을 전륜왕 그렇게 해요. 중국 같으면 천자가 되겠죠. 또 혹현 제소왕신, 그 밑에 이제 무슨 뭐 도지사라든지 군수라든지 하는 경우를 소왕신 그래 합니다. 뭐 아무튼 그런 그 입장이 돼서 이 법화경을 설한다 이 뜻이에요. 혹현 장자신, 이건 이제 뭐 그룹의 회장이라든지 큰 회사 사장이라든지 요즘 같으면 이제 그런 표현이겠죠. 그런 사람들의 몸을 나타내서 이 경전을 설하고 혹현 거사신 하며 혹은 거사의 몸을 나타내서 설하기도 하고 혹현 재관신, 재관신 하면 이건 이제 관리 무슨 뭐 공무원 이런 사람들을 재관이라 그래요. 재관신 몸. 또 혹현 바라문신, 이건 이제 인도에서 제일 그 최고의 계급, 사선 계급 중에 제일 높은 계급에 있는 제사장, 예를 들어서 뭐 의식을 집전한다든지 하는 그런 종족을 아예 그렇게 이제 정해놨어요. 그 이제 그런 이들을 바라문이라 그랬는데 바라문의 몸을 나타내서도 역시 법화경을 설한다. 그 다음에 혹현 비구, 혹현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뭐 비구가 됐든 비구니가 됐든 천신사가 됐든 청신녀가 됐든 다 아무튼 불교와 인연되고 또 특히 법화경과 인연된 사람은 오로지 이 자기의 처지가 어떻든 간에 이 법화경을 공부하고 이 법화경을 널리 전하도록 하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또 혹현 장자, 혹현 거사 의 부인신, 부녀신. 그럼 뭐 보살님들은 아이고 나는 살림만 하지 뭐 가서 뭐 강의하면 듣는 걸로 충분하지 무슨 내가 뭐 법을 전한단 말인가, 내가 무슨 포교를 한단 말인가, 법화경을 내가 어떻게 전해, 그런 생각하지 말라 이 뜻입니다. 장자나 거사의 부녀의 몸으로서도 말하자면 법화경을 전하고 혹현 재관 부녀신, 공무원의 부녀의 몸으로서도 이제 전하기도 하고 혹현 바람은 부녀신, 혹현 동남 동녀신, 어리다고 못 법화경 무슨 못 전하는 법 없습니다. 동남이나 동녀의 몸을 나타내서 설하기도 하고 혹은 천, 천신,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르라, 진나라, 마우라, 인비인 등의 몸을 나타내서 이 설시경 한다 그렇습니다. 몸을 나타내서 이 경을 설한다, 이 경을 널리 전한다. 경의 내용을 우리가 잘 모른다. 그런데 좋기는 좋다. 그러면은 경 설하는 데라도 안내라도 해야 돼. 법화경 설하는 장소에 안내라도 하고 법화경 좋다
아니면 염화실이라도, 염화실 안에 가면 법학연 강의가 다 올라 있으니까, 거기다가도 소개해주고, 아니면 커피라도 한 대 사줘가지고, 거기에 즐겨찾기에 염화실 딱 올려놓고, 염화실 딱 클릭해가지고, 거기에 법학연 강의 따위 있거든. 거기 가서 처음부터 하나씩 하나씩 듣는 거 소개해주는 거. 이것도 훌륭한 설법입니다. 이거 참 좋은 설법이요. 설법하는 방법은요, 생각하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방법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게 좋은 복 짓는 길이 있는데 왜 안 하냐고요, 왜? 그렇게 간단하게 복 짓는 법이 있는데 부처님께서 쏟아놓은 이 다이아몬드를 통째로 전해주는 통째로 전해주는 그런 방법이 지금은 얼마든지 개발이 되어 있는데 이걸 하면은 얼마나 큰 복이 되겠어요. 그렇게 큰 복을 여러분들 지을 기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열심히 좀 복 짓는 것 중에 뭐라고 부처님 법을 널리 펴는 그 작복 인연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천번 만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세상에 수많은 공양이 있다. 초를 부처님 앞에 촛불을 켰는데 그 초가 저 백두산만 하고 저기 히말라야 산만 하고 수미산만 하게 초를 만들고 거기다가 촛불을 켜가지고 부처님 앞에 올리는 그런 공덕이 얼마나 되겠느냐. 법공양에 되면 천분의 일, 만분의 일도 안 된다. 그렇잖아요. 그래 꾸역꾸역 저기 저 법화행자 법화경을 좀 공부해서 법화경에 이해가 있는 분들은 뭐 다른 사람도 초 올려놓는데 꼭 기어이 내 초 하나 올리고 싶어서 그렇게 아둥바둥 하지 말고 그건 저 초보자들이나 가서 실컷 해라. 나는 뒤에 앉아서 그냥 안 올려도 좋다. 그 뭐 수미산을 촛불로 삼아서 부처님도 올려봤자 그거 별거 아니라는데 무슨 조그마한 손가락만한 촛불 그거 키려고 그렇게 이제 수준 낮게 그렇게 하지 말자. 이제 법화행 공부한 수준 높은 법화행자는 좀 안목이 좀 다르고 소견 좀 달라야 될 거 아니야. 불교에 대한 소견. 제유 지옥 악의 축생과 그 증 난처를 여기 이제 지옥에 지옥 생활을 한다든지 악의와 같은 생활을 한다든지 축생과 같은 생활을 한다든지 등등 온갖 여러 가지가 많죠. 온갖 어려운 곳. 참 고통받고 환란이 많고 수재, 화재, 전쟁, 가난, 병고, 해일, 지진 무수히 많잖아요. 또 이번에는 왜 그렇게 그런 전력 수요를 그렇게 짐작을 못해가지고 중간에 뭐 수리한다고 이제 여름 지났으니까 전력 얼마 안 쓸 거라고 생각하고 덜렁 수리로 들어갔네 일부. 그리고는 전력을 공급을 얼마 안 하는 거야. 근데 웬걸 여름에 또 도로 돌아와가지고 30도 전부 올라가니까 막 냉장고 켜고 뭐 에어컨 켜고 전풍기 켜고 그러니까 그만 전국이 그렇게 전력 사고가 난 게 생긴 처음이라는 거 전력 전국이 그것도 일종의 재난이야. 일종의 재난이다고. 뭐 아무튼 그런 등등의 이 현대는 전기다 자동차다 비행기다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참 편리한 생활이 편리한 것을 많이 만들어내긴 했는데 그에 따른 부작용도 그 못지않고 편리함 못지않게 또 많아. 그래 그것을 아껴서 쓰고 잘 써야 되고 늘 그래야 돼요. 휴지 그거 아주 크리닉슨 같은 거 얼마나 쓰기 편리합니까. 옛날에는 화장실에 갈 때 저기 나뭇잎 뜯어서 간다든지 아니면 집 있죠. 집 가지고 한번 닦아봤어요, 여러분들. 못 닦아봤지. 그런 시대에 살아본 사람들은 큰 복이야. 야,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았는데 지금 휴지 한 장, 이 보드라운 휴지 이걸 어떻게 쓴단 말인가? 나는 휴지 그거 어제 나면요 세 번 네 번 씁니다. 뭐 침 한번 닦고 콧물 좀 닦고 하는 거 그거 말려서 또 써요, 나.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내가 썼던 거 내가 닦는데 뭘 어쨌단 말이야. 감이 걸려서 콧물 흐를 때 맑은 콧물 그 열 번 닦아도 괜찮아.
그 함부로 그렇게 버리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해서 이 자원을 아껴야지. 자원을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그렇게 생각해야지. 그래서 그게 어디 가요? 전부 내 복이 되는 거야. 내 저금 통장에 속으로 쌓이는 거야. 내가 아끼면. 남의 집 전기도 내가 꺼지면은 그, 저 내 통장에 그 전기료가 내 통장으로 들어온다고요. 그 이치 알아야 돼, 우리 불자들은. 남의 집 전기 전략 해준대. 어째 내 통장에 그 전기료가 들어오는 거. 그건 뭐 이해 못하면 이제 불교 이해 못한 거지. 그 길게 설명할 거 없잖아요, 그거 안에. 그래, 간단한 거야, 그거는 사실. 그래서 자원을 아껴야지. 자꾸 이제 지구도 이제 늙어가고, 자원도 고갈돼가지고. 그래갖고, 인재가, 무수히 그래 일어나잖아요. 그런 난처, 그게 전부 중난처라. 온갖 여러가지 어려운, 고설, 개능, 구제, 다능에 구제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게 뭐, 묘음보살이 했다는 말로 하고 있지만은, 법화행자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다, 솔선수범해서 한다. 이 뜻이에요. 또, 내지, 왕후궁에, 왕의 후궁에, 변이 여신하여, 변해서 여신이 되어가지고서 이 설경입니다. 왕의 후궁이 되어가지고서 말하자면은, 이 법화경을 설하기가 좀 좋아요. 내 말 좀 들어보라고 하면서 법화경 이야기 하는 거야. 그러면은 뭐, 왕도 다 그 얘기 속고 해서 듣죠. 얼마나 조건이 좋습니까? 청신료의 몸이 법을 전하는데 조건이 어쩌면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뜻을 여기서 은근히 담고 있어요. 왜 하필이면 내지 왕의 후궁이 돼가지고서 여신으로 변해가지고서 이 경을 설한다 했겠어요? 그 속뜻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는 여자 말 제일 잘 들어요. 사실이야. 화두가 이 묘음보살이 능히 구호 사바세계 제중행자니 이 사바세계의 모든 중행들을 구호하는 사람이다. 시 묘음보살은 이와 같이 가지가지 변화 현신하여 변화해서 몸을 나타내서 이 사와 국토에 있어서 있으면서 모든 중생을 위해서 설시 경전하되 이 경전 이 법화경을 설하되 신통 변화 지혜 신통과 변화 지혜는 무소 손감이니라. 이건 무슨 말인가 하니 진리의 말씀 또 경전의 말씀 특히 부처님 말씀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주면 손해가는 게 없어. 손감이라고 하는 것은 손해되고 감해진다, 줄어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돈은 줄어들지. 일단은 쌀도 줄어들고 준 것만 줄어들지. 그런데 소개해주고 법화경을 이야기해주는 거는 더 불어났으면 불어났지 손감함이 없어. 감해지는 게 없어. 그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통과 변화와 지혜에는 무소 손감, 조금 더 손해지고 강한 게 없다. 이 보살이 약간 지혜로서, 이 약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많은 지혜로서 조명 사바세계 하사 사바세계를 조명해 명조 환하게 봤죠. 빛이 이 좋은 말입니다. 부파기는 처음부터 광명부터 시작했어요. 동쪽으로 18,000국토를 광명의 방광 광명을 놓았다. 사바세계를 환하게 지혜로서 비춘다.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광명은 지혜라고 해석을 했듯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체의 중생으로 하여금 각득 소지라 각각 알 바를 얻게 한다. 각각 알아야 할 것을 알게 해준다. 지혜가 없으면 사람이 아무것도 몰라요. 이 세상에는 빛이 없으면 글자도 못 보고 얼굴도 못 보고 옆에 누가 사람이 있는지 뭐가 책상에 있는지 기둥인지 낭떠러진지 아무것도 못 봐. 인생사에는 지혜가 없으면은 이게 즐거운 건지 고통이 되는 건지 뭘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지 인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전부
그래서 내가 이건 여러 수십 번 이야기하고 금강경에 있는 이야기도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눈 감고 길거리에 나가서 이제 집을 찾아서 간다라고 하면은 전부 상처받을 투성이라 일체가 상처거리다. 뭐 넘어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받치기도 하고 뭐 자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뭐 피투성이 상처투성이가 되는데 눈이 환하게 밝으면은 아무 이상 없이 뭐 여러 수천 번 왔다 갔다 해도 아무 이상 없이 왔다 가는 거예요. 병치도 구경해 가면서 지나가는 사람 얼굴도 봐가면서 아 저 사람 참 복 있게 생겼다. 저 사람 뭐 탤런트 같이 생겼다. 저 사람 왜 옷을 저렇게 입었나. 즐기면서 길을 갈 수가 있어요. 환하게 밝으면. 그와 같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인생의 길에 있어서는 지혜만 있으면 참다운 이치를 아는 지혜가 있으면 인생사 전부 즐거워요. 낱낱이 행복해. 다 좋아. 어떤 것도 다 좋아. 상처 안 받아. 참 이치가 그렇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 결코 상처받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상처받는 것은 상처를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저 내가 상처받을 뿐이야. 그거 이제 요는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그런 뜻을 여기서 담고 있어요. 약간 지혜로서 사바세계를 명조 밝게 비춰서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알 것을 알도록 한다. 그래서 시방 항하사 세계 가운데서도 역구여셔다.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시방 온 세상에서도 이 원리는 다 통한다 이 뜻이에요. 이 원리는 다 통한다. 캄캄한 일체가 길거리가 전부 상처투성이지만 밝으면 전부 구경거리고 재미있는 것이듯이 우리 인생사도 어리석으면 전부 상처투성이 피투성이 정말 마음에 상처만 남는 일생을 살지만은 이치를 아는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는 일생이 아주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어디 가도 다 통한다. 시방 항하사 세계 가운데에서도 역부여시하다. 어느 미국에 가도 마찬가지고 아프리카에 가도 마찬가지고 유럽에 가도 마찬가지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원리는 어느 세상에 가더라도 똑같다. 저기 뭐 우주 밖에 나가더라도 똑같다. 이 뜻입니다. 이게 그런 뜻이에요. 야음이 성문신으로 만약에 음당이 성문의 몸으로서 득도, 제도를 얻을 사람에게는 현 성문형 하야 성문의 형상을 나타내서 그를 위하여 설법하며 이 설법한다. 또 음당이 벽지불 형상으로서 도 제도를 얻을 사람은 벽지불 형상을 나타내서 그를 위하여 설법하며 음당이 보살의 형으로서 제도를 얻을 사람에게는 보살의 형상을 나타내서 그를 위하여 설법하며 음당이 부처의 형상으로서 제도할 사람에게는 부처의 형상을 나타내서 제도한다. 이미 설법한다. 그를 위하여 설법해준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거 나는 스님이 아니라서 나는 뭐 여자라서 나는 뭐 남자라서 나는 뭐 어떤 입장에서 전부 이런저런 못하는 사람은 핑계거리만 여러 수백 가지가 있고 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람은 전부가 좋은 조건이야. 나는 여자니까 나는 세속이 있으니까 나는 남자니까 나는 직장이 있으니까 아니 나는 노니까 전부 조건이 좋은 조건이야. 직장이 있으니까 나는 직장 사람들을 자주 만나니까 그 사람들에게 부파적인 소리하기 너무 좋다. 나는 노는 사람이고 아침에 식구들 밥 먹이고 청소하고 뭐 그걸로 끝이니까 요즘 뭐 점심도 밖에서 먹지 저녁도 거의 밖에서 먹지 아침 한 끼만 하면 되는 세상 아니야 지금은. 거의 그렇잖아요. 저녁도 뭐 적당히 먹고 들어라 하면 말 잘 듣겠다 아이고 잘 됐다고 하면 그대로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또 조건이 너무 좋잖아. 부파경 포교산으로 타기 너무 좋은 거야. 그래 여기 뭐 책이라도 하나 들고 가가지고 나눠준다든지 뭐 사경지 하나도 가져가서 사경 한 시간 같이 한다든지
복지를 기여가 그렇게 많습니다. 자기가 처한 조건은 무조건 좋은 거예요. 어떤 조건이라도 다 좋은 거예요. 다 긍정적으로 좋은 조건으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활용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이게 48번 이야기가 그 뜻이에요. 어떤 조건의 사랑이라도 화등아 화덕보살이여 묘원보살 마사리 성취 대신통 지혜지력은 기사 여신이라 이와 같은 큰 신통과 지혜를 성취한 것은 그 지혜의 힘을 성취한 것은 그 일이 이와 같다. 이건 이제 화덕은 우리 모두를 두고 하는 소리예요. 부파경 공부하는 부파행자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시에 화덕보살이 백불은 하사대 세존시여 이 묘원보살이 신종 성근이니까 성근을 깊이 심었으니까 심었습니다. 참 성근을 깊이 심었네요.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존시여 이 보살이 주하삼매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무슨 삼매에 머물렀기에 능히 이와 같이 있는 곳에서 재소변현 있는 곳마다 변하여 나타나서 도탈 중생이니까 중생들을 제도합니까? 무슨 삼매를 얻었냐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고 화덕보살 하사대 부처님이 화덕보살에게 고하사대 선남자여 그 사람이 얻은 삼매의 이름은 현 일체 색신이다 그랬어요. 이건 뭔 말인가 하니 일체 색신을 나타내는 삼매 삼매 이름이 그래요. 현 일체 색신 삼매다. 이건 이제 앞에서 보여줬듯이 어떤 모습이든지 다 나타낼 수 있는 일체 모습을 다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삼매를 얻었다. 요건 이제 무슨 말인가 하니 내가 이제 뜻을 해석해 드렸듯이 내가 처한 처지가 어떻든 간에 원력이 있고 뜻이 있고 꿈이 있고 신심이 있는 사람은 내 처지가 전부 부처님 법을 전하기에 공덕을 짓기에 복을 짓기에 가장 좋은 조건이다 이렇게 이해한 사람이에요. 내 처지가 가장 좋은 조건이다 그렇게 이해한 사람입니다. 이게 현일체 색신삼매 무슨 모습이든지 좋다 이 말이지. 무슨 모습이든지 나는 내 조건이 제일 좋다. 묘원보살이 이 삼매 가운데 머물러서 능히 이와 같이 무량 중생들을 요익하게 하느니라. 서시 묘원보살품시에 이 묘원보살품을 설할 때 묘원보살로 더불어 함께 왔던 8만 4천 사람들이 개대현 일체 식신삼명 이 사람들도 덩달아서 전부 일체 식신삼명을 얻었다. 그 오늘 내 말을 좀 귀담아 듣고 마음속에 좀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야 어떤 조건에 있어도 그 조건이 제일 좋단다. 뭐 나는 혼자 있으니까 혼자 있어서 좋고 가족하고 같이 있으니까 가족들부터 포기하고 또 가족들을 통한 그 권속들이 또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또 내 이 법화경 공부를 또 시킬 수 있어서 좋고 어떤 조건이든지 그 조건이 제일 좋은 조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그 말이죠. 다 일체 색신 삼매를 얻었다 라고 하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아 내 조건이 이 세상에서 제일 좋구나. 정반대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대로 또 좋은 조건이다 이 뜻이에요. 그걸 얻고 차사바세계 무량보살도 역덕시 삼매와 그리고 이 삼매와 그리고 다라니 총지 다 기억하는 것을 또한 얻었다. 이시에 묘원보살이 공양 석가모니불과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그리고 다보불탑 다보부처님 탑에다가 공양해 마침에 환기 본토하사 할세 본토에 돌아가고자 할세 소경 제국에 지나온 여러 나라에 이건 이제 저 앞에서부터 있었던 이야기니까 지나온 여러 나라에 육종 진동하고 우 오려나 보배로 된 곳을 빛내듯이 쏟아부어 이건 이제 보연화 연화 묘법 연화 아닙니까.
궁극적으로 뜻은 그거예요. 무슨 뭐 보석으로 만든 연꽃이 하늘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뜻은 그렇습니다. 보배로 된 연꽃. 정말 부파경이야말로 보배로 된 연꽃이 보석.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보석으로 된 연꽃이다. 그것을 비내리며 자 백천만억 종종 기약 백천만억까지의 가지가지 기약을 연주하더라. 기도 본국하여는 본국에 이미 이르렀으나 84,000 보살로 더불어 위호하고 애호사여서 정화수왕지 불소에 정화수왕지 부처님 처소에 이르러서 그 정화수왕지 부처님 처소에서 왔거든요. 이 묘원 보살이 예. 이르러서 백불을 하사대 이제 본토로 이제 돌아간 거야. 가서 이제 부처님께 말하기를 구하는 거지 이제. 세존시여 내가 이를 갔던 사바세계에 가가지고서 중생들을 요익하게 했으며 또 석가모니 부처님을 친견하고 그리고 아울러서 다보불탑을 또 친견하게 됐다. 법화경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견보탑품 그리고 다보부처님 다보불탑 이 이야기가 쭉 계속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사찰 불국사 그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구조물 다보탑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거 불국사에 사는 사람들도 몰라 이거 내가 여기서 자꾸 이제 떠들어서 거기까지 전해졌는지는 모르지만은 사실은 우리는 그 다보불탑이라고 하는 그 의미 하나 알자고 불국사를 지은 거예요. 또 그거 하나 제대로 알면 불교 공부 끝이고 우리 모두가 궁극적으로 전부 다보불이야. 다보불. 만을 닫자 보배 벗자 부처 벗자. 어마어마한 보배를 내가 가지고 있어. 이렇게 볼 줄 알잖아요. 들을 줄 알잖아요. 말할 줄 알잖아요. 추우면 추운 줄 알고 더우면 더운 줄 알고 배고프면 또 배고픈 줄 알고 좋으면 금방 좋은 표정 짓고 기분 나쁘면 금방 화내고 손해보면 기분 나쁘고 그 어마어마한 보물이 그 속에 들어앉아서 이보다 세상에 더 살아있는 그런 위대한 보물은 세상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보다 더 훌륭한 것은 없어. 그게 다보불이야, 다보불. 이거 하나 우리에게 전해주자고, 가르쳐주자고 이 법화경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가지 백방으로 저기 저 앞에 방편품에서는 손 한 번 든 가득 드는 거 이거로서 다 이미 불도를 잃어 맞췄다. 그 말을 가지고 가르치니까 이 너무 차원이 높아가지고 잘 몰라. 내가 그걸 자꾸 여러 번, 여러 수백 번, 수천 번 해석을 하지만은, 그 다보불탑이 이제 또, 다보불탑 이야기를 이제 이끌어 와가지고, 이게 뭐, 과거에 다보부처님 있었고 없었고,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이거 진짜 있었나? 이런 탑이 어디 있는데? 불국사 있잖아요, 다보불탑. 진짜 다보불은 여러분들이고, 진짜 살아있는 다보불탑, 진짜 다보불탑 우리 개개인이에요. 이거 아셔야 돼. 참, 진짜 다보불은 우리 개개인 거.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불국사 다보탑이고. 그 이야기에 다보탑과 다보, 연호는 이 법화경 견보탑 부분에서부터 쭉 지금까지 이렇게 나오고. 다보탑, 다보불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 다보불탑이라고 하는 거. 바로 그런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문서선언에서 법화경 공부한 이들은 다 이제 환하게 알고 있어요. 뭐 아는 사람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나 데리고 이제 불국사에 한번 가서 일부러 이제 가는 거라 모른 척하고 이제 가가지고 가가지고 저 대웅전에 가서 인사하고 촥 나오면 이제 양쪽으로 대웅전에서 인사하고 나오면은 오른쪽에는 석가탑이고 왼쪽에는 다보탑 다 있잖아. 그 석가탑 이야기하고 석가탑 이야기 조금만 하고 그다음 다보불탑 이야기를 그냥 한 시간 하는 거 늘어놓는 거야. 법화경 들고 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 실컷하고 진짜 다보타운 뭔지 아느냐? 바로 당신이야. 바로 당신이 다보불탑이야. 나 오늘부터 당신을 다보불탑이라고 모실 거야. 이렇게 탁 얼마나 그 교화 방법이 좋습니까? 그렇게 교화 방법이 한 천만 가지로 그렇게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야 공부 많이 했네. 어느새 그렇게 공부를 그냥 월사금 헛것만 갖다 버린 줄 알았더니 진짜 공부 많이 했다고. 네. 알고 보면요, 우리가 조금만 공부하고 나면은 첫째 이런 그 좋은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 널려 있습니다. 다보불탑을 칭견해서는 예배하고 공양했으며 또 칭견했다. 누구를? 문수사리 보살, 문수사리 부방자 보살도 칭견했고, 또 야광 보살도 칭견했고, 또 득근정진력 보살, 그 용시 보살, 이런 이들까지도 칭견했다. 견, 견자가 이제 그런 뜻입니다. 또, 이 84,000 보살들로 하여금 더 현일제 세신삼매를 얻게 했다. 그랬어요. 이 현일제 세신삼매를 얻게 했다. 이건 이제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현일제 세신삼매, 다시 한번 해석하면 일체 색신을 나타내는 삼매. 이건 뭐냐? 무슨 색신을 우정 뭐 내가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되고 뭐 어린아이도 되고 어른도 되고 이런 뜻이 아니고, 어떤 경우에 처해 있든지 간에 내가 처해 있는 이 처지가 법화경을 공부하기 제일 좋은 조건이다. 법화경을 선전하기 제일 좋은 조건이다. 너무너무 좋은 조건이다. 나보다 더 좋은 조건은 없다. 이 뜻입니다.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직장에 있거나 직장에 안 다니거나 주부거나 아니면 뭐 사업을 하거나 뭐 왕이거나 대신이거나 장관이거나 국회의원이거나 아니면 뭐 청소하는 사람이거나 어떤 조건의 사람이라도 청소하는 사람은 더 좋지. 이야, 청소하는 사람이 법화경을 저렇게 열심히 공부해. 감동받을 거 아니야. 그 주변 사람들에게 전부 감화를 시킬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현일체식신삼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조건에 처해 있든지 내가 처해 있는 조건이 최고다, 이 뜻입니다. 법화경을 펴고 불법을 펴는데 서시 묘음보살 내왕품, 여기는 이제 묘음보살 내왕품, 왔다가 돌아간 품이죠. 묘음보살이 저기에 정화수왕지 부처님 처서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사바세계 부처님이 말하자면 광명을 놓으니까 그 광명 따라서 왔다가 이제 갔잖아요. 그것을 설했을 때 42,000 천자는 득 무생법인하고 무생법인을 얻고, 화덕보살은 법화삼매를 얻었느냐. 야, 법화경 이런 것이구나 하고, 오늘 처음 법화경 공부에 참석한 분들 중도, 야, 이 법화경이 이런 것이 있구나. 요 한 시간만 강의 들었는데도 이런 내용이 있다면은 저 처음부터 전체적으로 내용을 제대로 공부하면 도대체 어떤 내용이 있을까? 이게 신기하잖아요. 궁금하잖아. 이 끝머리에 이거 사실 이런 것들은 다 치지력이야. 사실 법화경에서는. 뭐 치지력이나 할 수는 없지만 경안에서. 이를테면은 진짜 좋은 내용들은 저 앞에 다 했잖아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법화삼매에 들어간다는 게 뭔 뜻이야? 야, 이제부터 법화경에 관심을 갖게 됐다. 나도 법화경 제대로 공부 한번 해보자. 사경 한번 제대로 해보자 할 수 있는 거야. 시간은 뭐 너무 많아요, 사실. 인생은 사실 생각보다 길어요. 지루할 정도로 길어, 인생. 우리는 부처님하고 인연된 거 첫째 좋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법화경하고 인연된 건 이건 더욱, 아주 홍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큰 복이다 이렇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